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소식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2018년에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도 폐교되었고, 그리고 2020년에 또 강서구의 영광초등학교도 사실은 폐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성수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장안초등학교가 또 이제 합병한다고 이미 아마 결정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초등학교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미 고등학교도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는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 한 20년 돼서 2003년도에 첫 교장이 부임했으니까는, 근데 2004년에 입학생이 325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도 지금 내년도에 폐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올해는 1학년, 2학년 안 보내고 다 보내고 지금은 3학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정익인 교수를 초청해가지고서 대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은 그냥 무의식 가운데 던진 얘기 하나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 막내가 15년 차로 났대요. 근데 첫째를 학교 입학시킬 때 계산초등학교를 입학시켰는데, 그때 이 아이가 들어갈 때 12반이었대요. 12반, 한 학년에. 근데 이제 막내가 들어갔는데 15년 더블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계산초등학교하고, 그리고 부평초등학교도 내년 정도에 다시 합칠. 그런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옆에 있는 학교일 때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학생 수가 많았던, 학급수가 많았던 그 학교들이 불과 10년 안에 이렇게 지금 폐교하는 그런 증상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일이지만은, 지난 2월 달에 통계청에서 지난 2022년도 출산율이 0.78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혼인 건수하고, 그 다음에 그 출산율 추세를 본다면은, 올해 2023년도에는 0.73%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은 어떠냐? 내년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0.70으로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구 절벽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이 만 14세에서부터 49세를 가리켜요. 임신할 수 있는 여성들. 이 가임 여성도 계속해서 지금 줄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M4 시대.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앞으로 출산도 포기하겠다는 이러한 인구도 사실은 지금 아주 그냥,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을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섬뜩섬뜩해요. 지금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저희만 해도 그래요. 불과 3년 전에 그 어린이집에서
2,300명 이상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올해 6명 미달이에요. 여러분, 섬짓동짓 대기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야말로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 백칠액이 총회에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목회붐 운동본부에서 저출산을 위한 우리 개혁 신학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은 정말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은 땅에 가득하라고 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물론 피조물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지만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애굽의 바로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비돈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세우면서 온갖 곤욕, 고역에 대한 일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산하제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여아를 낳으면 출산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게 돼.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보라 산파를 의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그것은 남자아이 2세는 모두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면 항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불과 한 30-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예병 훈련도 안 지켜지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그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 만나 자기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런 일이 하나님 명령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어긋나서 그래요. 이렇게 민족적 지금 저출산은 위기입니다. 생육과 번성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있어요. 선택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절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출산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배신감을 가졌을 텐데 불구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일이지만 아벨이 동생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7배의 벌을 더했지만은요, 그에게 출산에 대한 축복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다시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바로 에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벌을 주시되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이 출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너무 이 아담과 하와가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정말 괴로운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화에게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본래는 어떤 주제인가 했던데,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요, 아담이 줘줬어요. 그런데 이 셋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의 이름은 오히려 화가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결국 종속된 것은 아니다.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또 그뿐만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로서 둘이 구별되나 서로 같은 것이다. 서로 같은, 둘이 구별되지만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나와서 잘 키우자. 이렇게 되는 그 구호가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4장 1절 말씀 가운데 아담이 그의 아내 화와 동침하며 화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당하였다. 자, 여기에 이 말은 사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데 대해서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당하였다. 여기에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륙과 번성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다시피 지금 엠보 시대가 도래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인구 형태는 이제 완전히 역삼각형 형태에서 또 바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약 지금 통계적으로 잡힌 것이 한 280만 정도 잡혔어요. 그리고 통계 잡히지 않은 사람들 약 40만.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한 320만 정도 들어왔는데,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들도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 수용해야 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해서 나서라도 이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 교수님들 다들 모셔서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정말 생육과 번성은 이 다출산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지냈던 것 참,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님 우리들 특별히 다음 세대 목회 부분동 본부에 속한 모든 이사들이라든가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거의 말하는 엠포시대가 봤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반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